다 먹고 난 우유 팩과 자석을 이용해서 자동차 놀이를 시작해 볼 거예요. 어? 자동차 놀이? 응! 자동차 놀이! 우와! 자, 일단 이 우유팩으로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볼까? 자, 이 우유팩 아랫부분에 구멍을 뚫어줄게. 친구들, 송곳은 위험하니까 절대 혼자서 따라하면 안 돼요. 주위에 계신 어른한테 부탁하는 거 나라와 약속해요. 약속! 약속, 약속! 나도 자동차, 나라 자동차 두 개 완성! 완성! 나두야, 이 자동차를 이 자석이 달린 막대를 이용해서 한번 움직여 볼게. 잘 봐봐. 왜 자석이 안 붙고 앞으로 가? 자석은 끌어당기는 거 아니었어? 자석은 쇠는 끌어당기긴 하지만 자석끼리는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거든. 어?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한다고? 응! 자석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으로 구분해 놓기도 해. 다른 성격을 가진 빨간색과 파란색은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같은 성격을 가진 빨간색과 빨간색, 파란색과 파란색은 서로를 밀어내지. 그래서 파란 부분이 보이는 자석에 빨간 자석을 가져다 대면 찰싹 달라붙지만 이 파란 자석에 파란 자석을 또 가져다 대면 우와. 이렇게 앞으로 슝 달려가게 되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그치?